여주시가 지난 15일 경찰과 소방 등 관계 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시민들과 더불어 범시민 안전다짐대회를 열었습니다.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절대 불법 주정차 4개 금지구역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또한 여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와 안전의식의 체질화를 위한 장기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